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오는 24일까지 13개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순방은 공식적으로 구민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구청장이 직접 구 운영 방향과 정책 등을 직접 브리핑할 계획입니다. 구는 주민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. 오늘부터 13개동 연도 방문을 시작합니다. 이번 방문이 민선 8기 들어서 첫 번째로 되는 동 순방이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잘 듣고 경청해서 지역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